롯데 팬들에게는 한동희, 이승원의 지명으로 기억되는 2018년 신인 지명에서 롯데는 투수들을 대거 지명하는 이른바 투수 몰빵 신인 지명을 했습니다. 2018년 총 11명의 신인 중에서 투수가 무려 7명이었어요. 이 7명 중에서 이승원, 정성종, 최하늘이 1군에 얼굴을 비추는 성과를 냈는데 2021년 또한 명의 2018년 입단 투수가 1군에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 2차 3라운드로 입단한 안산공고 에이스 출신의 우투수 김도규입니다. 190cm라는 큰 키는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롯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어울렸는데요. 1학년부터 꾸준하게 출장하면서 착실하게 팀의 에이스 수업을 받았고, 고교 3년간 통산 평균자책점이 2.42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로 입단에서는 2018년 퓨처스에서 13경기 47이닝을 던지는 동안 무려 92개의 안타를 허용하면서 시즌 평균자책점 13.60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긴 후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2018년도의 참사는 9인당 본래 토용이 6.13이라는 것에서 보듯이 심각한 제구력 난조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하고 팀에 복귀한 2021년 퓨처스에서의 시즌 초반 여전히 제구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2021년 4월 12.2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이 7.82, 9이닝당 본래 토용이 6.39로 군 입대 전보다 오히려 퇴보했거든요. 그런데 5월 들어서는 확 변했습니다. 2021년 5월 5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이 0이고 9이닝당 본래 토용도 3.60이었습니다. 5이닝뿐이었지만 무자책점에 본래 토용도 최소화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월의 안정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감격적인 1군 데뷔를 이뤄냈는데요. 5월 27일 LG전을 시작으로 2021년 시즌 1군에서 41경기 40.1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 5.36, 9이닝당 본래 토용이 4.69였습니다. 가비지 이닝을 책임지는 불펜의 추격조로서 마당쇠 같은 역할을 도맡으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1군 생활을 길게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올림픽 브레이크 이후에는 구승민, 최준영,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필승조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기까지 하면서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중입니다. 1군 무대에서의 첫 시즌임에도 단숨에 추격조에서 준필승조로 입지를 바꿨는데요. 출중한 하드웨어에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스트라이크 존에 우겨넣을 수 있는 우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 시절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던 140km 후반까지 나오는 높은 타점의 직구의 경쟁력은 1군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물론 여전히 9이닝당 본래 토용이 높고 경기 중에도 제구가 들쑥날쑥하다는 점은 분명한 숙제거리이긴 한데요. 1998년생의 군필인 김도규에게 시간은 많습니다. 소중한 1군 경험을 토대로 2022년 시즌에는 필승조로 편입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